이벤트 제작의 영웅 제작 비법서. 제작 성공 확률은 0.1%예요. 0.1%의 확률로 영웅 제작 비법서를 얻을 수 있는. 이벤트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아덴 탐험가의 증표가 필요한데, 아덴 탐험가의 증표는 도감 달성하면 이렇게 변신 카드만 주는데, 아덴 영지는 도감을 달성하면 상자를 주고, 이 상자에서 변신카드 플러스 탐험가의 증표를 줍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이 이벤트 기간 동안 아덴 몬스터 도감을 채워놔야 돼요. 그런데 이게 여기 설명에 서버 선착순 한 명, 서버에서 단 한 명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최대한 빨리 도전을 해봐야 돼요. 누군가가 이거 성공해버리면 나는 도전의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 탐험가의 증표 200개 남았거든요. 빨리 이거부터 하자.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야. 그러니까 이 증표를 얻기 위해서 도감부터 채웁시다. 꼭 영웅 제작 비법서만 있는 게 아니라 희귀 제작 비법서도 있습니다. 이것도 확률이에요. 1%. 얘는 1%. 희귀는 1%. 영웅은 0.1%. 그리고 이렇게 확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축제는 100%예요. 축제는 확률이 없어요. 그냥 축제는 무조건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. 계정 제한 2개. 한 계정당 2개를 제작이 가능하대요. 그래서 그냥 축제 2개를 제작하는 게 사실상 더 효율적입니다. 축대도 있네요. 축대에는 1개. 1575개. 최대한 많이 모아야지. 최대한 많이 모아야 이 모든 걸 다 효율 좋은 사냥터라고 무조건 거기에만 다닐 게 아니라 이쪽 사냥터에서 다 모았으면 저쪽 사냥터 가서 도감을 완료하는 걸 위주로, 이벤트 끝날 때까지는 도감 완료를 목표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축제를 두 개 하고 축대이 하나 하고. 그리고 남을까? 그리고 남으려면 전 지역을 꾸준히 돌아다니면서 사냥해야죠. 지금 기존 사냥터에서 사냥할 시간이 없어.